더더군다나 이 사람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인사이동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. 이 사람이 서류를 조작합니다. 그래서 금감원에서 우리은행 측에다가 이 사람은 이 업무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이라서 결코 인사이동을 시키면 안 된다. 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작을 해서 금감위원장 직인까지 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. 뭐 몇천억 원 횡령 이러면 뭐 영화 미션 임파서블 정도의 뭔가 오션스일레븐 같은. 맞아. 너무 허술한.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 정도의. 네.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은행은 누구든지 마음 한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. 뭐 시스템이 부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금융위라든지 신탁 주식회사. 예, 문서가 오면 그거를 사실 기업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뭐 확인하는 절차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문서를 제출하면 아마 상급자분들이나 결제권자들이 다 믿지 않았을까. 사실은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보더라도 문서들이 이제 뭐 공사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.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뭐 오리붙이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또 뭐 조작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. 이번 이 부장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이 자료를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위조 수준이 진짜 이 직인을 딴 거 정상적인 서류를 복사합니다. 거기 직이 나오잖아요. 그걸 가위로 오려요. 아 진짜요? 그걸 가위로 오려서 고전적인 막 옛날에 우리 성적표 바꾸던 이제 그게 먹혔다는 거죠. 그게 통과했다는 거니까. 동기들은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. 예, 인간의 어떤 뭐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. 예. 이건 심지어 이제 이렇게 그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도주하려고 소위 페이스오프 얼굴까지 다 바꿔서 도주할 준비를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회사 돈 47억 원을 빼돌린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몰라볼 정도로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. 한 중소기업 재무회계 팀에 있는 이 사람도 이제 그 과장인데 아주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47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휴가를 내고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인출했냐면 가장 현금이 많은 지역이 강남이잖아요. 강남이죠. 강남에서 네. 아침 문 열 때부터 시작해 문 닫을 때까지 열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부 인출을 해요. 그때 이제 완벽하게 도주하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싹 다 바꿨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황당한 거는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그걸 인출하기 이전에도 횡령한 돈들을 갖고 있던 거를 꼼꼼하게 또 가계부에다 다 써놓고 친절하신 분이네요. 예. 자기가 범행 증거를 다 남겨놓고 보니까 숨어서 있다 보니까 맨 컵라면, 육포, 뭐 라면 이런 거 사다가 먹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체포가 된 이런 사건들이 결국 이제 그 저 회사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. 돈을 그렇죠. 회사 현금이 그대로 거의 이제 들고 도주하는 게 보여요 CCTV. 아니, 참, 이런 사람들 보면 참, 그 심리가 좀 신기해요. 예. 네. 이거 100% 걸리거든. 그렇죠. 근데 이 횡령범죄, 그러니까 이 경제범죄에 대해서,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범죄학자가 내놓은 이론이 있어요. 그게 부정삼각형이라고 해서 동기와 기회가 있어야 된다. 이거는 사실 이제 모든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. 근데 이 동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금전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내가 세상에 할 만큼 했다. 아하. 그러니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그냥 갚아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크게 처벌하지 않을 거다는 자기만의 기대죠.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이제 동기화 시키는 거죠.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 합리화가 이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면 방금 다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걸 다시 내가 갚을 수 있어. 근데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그 투자가 일단은 손해를 보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리스크가 더 높은 걸 투자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퇴로는 뭐 없는 상황이니까. 지금 권 교수 이야기가 사실 은행 그 횡령범 전 차장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이 전 차장 그 이란 자금 600억 원을 계속 관리하던 이 사람이 동기가 있었어요. 뭐냐면 이 사람 말고 자기 동생
동생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. 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 600억 원 표도 안 날 테고 누구도 모를 테니까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. 그 대리를 둬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. 대리는 이 전모 차장 회사의 그 영유업체 직원이었습니다. 기독교 모임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걸 그 모임 때 알게 되어서 주기적으로 뭐 생활비 명목 내지는 매매 신호 주는 조건으로 빚을 넣어주고 보증금이라는 거 다 전 차장이 되어주고 매달 한 740~750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잃은 걸 회복하려면 더 많은 돈으로 더 크게 해야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하이리스크 점점 그 횡령 액수와 투자 액수가 커져버린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약 그 600억 원 전체 중에서 318억 원을 선물 옵션 투자하다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눈먼 돈이 어딘가 있는 것 같고 나한테 기회의 창은 열려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횡령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잠깐 빌렸다가 맞아요. 따서 갚겠다. 소위 말해 요즘 좀 속된 표현이지만 따갑대라 그러고 따서 갚으면 되지. 따갑대? 따갑대. 따서 갚으면 된다. 네.